A, D 해놓고 차이가 어려워요. 실전에서. 아까 여기서 상처 올릴 때 안쪽 할 때 툭 올리잖아요. 네. 이게 타점 형성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퉁. 한번 해볼까요? 오우, 엄청난 각이 나왔어요. 넥트 안쪽, 넥트 안쪽 각이 나왔어요. 대놓고 차는 거는 아예 상체 조금 숙여놓고 눌러버려요. 그 수평 스윙하고 가까이 앉아서 오. 퉁 올리는 게 없어졌어요. 보이는 게. 오케이. 오, 좋다. 너무 억지로 이렇게 들지 마시고 네. 아까처럼 발목 깎기는 이제 가능하니까 네. 대각부 차는 거 예쁜하게 지금도 너무 여기서 너무 이렇게 가라앉지 마시고 딱 한 발 이리로 오셔서 따당 대각부 차는 거예요. 이렇게 따당 뭔가 이제 숙여놓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차면 돼요. 발목 꺾기랑 이 대각부 차는 거 두 개를 동반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발목 꺾기는 약간 센터 머리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 얘는 이제 대각부 차니까 센터 머리는 넘어가잖아요. 걸렸어요, 이렇게.
눈치챘어. 네. 그럼 어떻게 해? 대놓고 대놓고. 그렇죠. 어. 넘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야 이거. 이게 운영하는 거 이렇게. 잘못 뽑기가 있으면요 이제 우수비가 이제 헷갈려요. 그럼 세터랑 이제 뭘 잡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역이용해서 점수를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발목 뽑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거예요. 어? 발목 뽑아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차고 혹시 토킥 배우셨나요 토킥? 토킥 어 근데 아. 진도 안 나갔나요? 네 진도는 안 나갔어요. 이 여기에서 이제 세터가 발목 뽑기 때문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B라인이라서 B도 그러니까 B라인도 못 들어오는 게 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라인이 굉장히 통통 비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토키 연습 좀 하면은 발목 꺾기를 식으로 공을 치고 하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살차네요 그냥. 어, 그래서 꺾는 척 하면서 이렇게 놔두면 되고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오시면 진도를 해서 그래서 B 한번 차고 와서 발목 꺾기 차고 발목 꺾는 척 하면서 토끼 차고 아~ 어,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다음 번쯤 이렇게 나갈게요. 나이스.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앞으로가 기대되는 공격수입니다. 50대 꽃을 네 50대 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영업비밀 네. 뭐 연습하셔서 오래 시간에 네. 좋습니다.